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현대의학과 심신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몸과 마음의 아픔, 그 비밀을 풀다.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WPI 상담 모델을 활용하는 마음치유사의 길.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환자 진료수, 입원 일자, 그리고 최고 수준의 자살률. 전 국민 100만 심리상담을 정신건강혁신대책으로 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빈도와 최장 시간의 아픔의 노예, 혹은 병원의 인질이 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열반이라는 것은 아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열반지라는 공간이 종로에 여러분들과 함께 WPI 심리 상담을 공부하는 공간으로 오픈이 됐습니다. 그 열반지의 공간에서 이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열반지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반지가 아픔으로부터 해방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열반지하고 아픔 해방 의원은 경쟁관계 라는 말이죠. 유사업체는 아닙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유사 의료 행위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가장 싫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의료 행위라는 게 이게 사실은 상당히 무식한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엄청 무지하고 아는 거는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인간을 다루는 것이 그냥 소, 돼지, 정육점에 있는 고기 다루듯이 인간의 몸을 다루는 것이 의사들이 하는 전문 활동이거든요. 진짜 저 아쉬운 점이 참 많거든요. 김 원장님, 네. 혹시 이 사건 들어보셨어요? 일본도 잔혹 살해, 네.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서 동네 근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민이 일본도로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대요. 집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난자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달 29일 이 남성은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40대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지나치면서 얼굴은 봤을 정도 친분은 없던 사이인데 네. 아파트 주민들 말로는 범인은 작년 말에 대기업에서 퇴사를 했는데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냈대요. 상사 트러블로 퇴사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대기업에서 상사하고 트러블로 퇴사를 했다면 인간관계 문제나 뭐 이런 이슈를 많이 이야기하겠죠, 그죠? 상사 앞에서 대놓고 발작적으로 미친 지랄하는 소리를 하거나 대놓고 싸우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회사 안에서 이런 물컵질을 던지거나 대개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저 또라이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네가 사표 쓸래? 아니면 정신과 가서 정신병 환자인 레테러를 받을래? 이게 되게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그냥 퇴사한 뒤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냈다는 거는 뭐 어느 업계든지 간에 한번 그렇게 퇴사되면 다른 데서 평판 조회라는 거 당연히 하는데 어떻게 퇴사하셨어요? 아 그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 땡 끝나는 거죠. 주민들에 따르면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 놀이터에서 일본들을 들고 나서 아이들에게 야 탈삼할래? 이렇게도 했다고 접근했던 정원도 있었대요. 그런데 사건 당시에 범인과 마주친 피해자가 그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서 휴대폰을 꺼내서 112에 신고하려고 그랬대요. 범인이 칼을 꺼내들자 도움을 요청하려고 관리소를 막 하는데 뒤에서 칼로 찌르고 결국 관리사무소에서도 찔러가지고 병원에 옮겼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범행 이유를 나중에 범인은 그는 계속 나를 미행한 스파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랬다. 저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김건희가 누구죠 그런데? 김건희가 누구예요? 영부인이시죠. 아니 영부인하고 동명이인이지. 아. 이분이 지금 아. 영부인과 동명이인이지. 김건희. 저도 조현병 환자인가 봅니다. 망상을 막 펼치고. 그러게요. 지금 큰일 날 뻔했어. 경찰은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본인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대요. 저는 멀쩡한 정신을 하였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사건 크게 저질러고 자기 어떻게 형량을 좀 줄여볼까 해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니까.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심신미약이군요. 그게 뭐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겉으로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우리 정치인들이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하면 속으로 엿먹으라 XX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하고 똑같은 그런 사항이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황인가. 왜냐면 경찰은 또 재밌게도요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가 분명 마약 중독자 또는 정신병원이라고 추측은 했지만 조사 결과 그는 마약 중독도 정신병 이력도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요. 사건 당시 범인과 마주친 피해자는 그가 좀 이상한 사람이 생각이 들어 휴대폰을 꺼내들어서 일일이 신고를 했는데요. 그는 계속 나를 미행한 스파이다. 그러면서 왜 아파트 주민들이 말한 범인에 대한 이야기는 경찰 발표에는 없었을까요? 단답형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경찰이라면 범죄 행위에 입각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왜 알아야 해요? 사건 6하 원칙 하에 어떤 범죄가 있었는지 파악해가지고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네. 그 말은 경찰의 조사에는 이 사람의 과거 이력이나 정황 이런 것들은 주된 관심 사항이 아니고 처벌을 하기 위한 조건이나 단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경찰의 네. 역할이기 때문이다. 범죄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처벌하는 것이 제 경찰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들으셨죠?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셨죠?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사람을 체포한 다음에 이 사람이 형사처벌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 역할만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그는 경찰의 역할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는 기대하지 마세요 라는 걸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접한 저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최근 한 달 동안에 112 신고 전화가 7건이 있었대요. 그러면 여덟 번째 신고하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살해를 당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막 내 집 근처에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심지어 애들한테 진짜 칼을 들고 가서 칼 삼아자고 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위험한 사람에 대해서 그럼 신고를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사건을 예방할 방법은 정말 아예 없나요? 아 여러분 지금 전 경찰 가족의 이런 얘기도 했던 김미정 원장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얼마나 개탄으로 하고 있는지를 지금 생생하게 지적질을 하고 계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경찰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나 속이 졸인 상태고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 신고했을 때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지. 경찰 우리 역할은 그거 아닌데요. 우리는 그냥 범죄가 일어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밝히는 거지. 범죄 예방 그거는 개나 줘버려. 우리 일이 아니에요.
아니 사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경찰의 역할이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로 그럼 처벌을 해요?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놀이터에서 일본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애들하고 칼싸움하자고 했으면 이게 참 어린이를 사랑하는 어른들의 모습이기도 할 수 있지만 미친놈이잖아요. 그럼 잠재적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한번 이웃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당장 뉴스에서는 뭐라고 나요? 일본도 이런 도금류에 대한 이 엄격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돼야 된다. 개뿔! 그러면서 더욱더 경찰이나 법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법을 만들기만 하면 마치 이 세상에 범죄가 없고 아주 평화로울 거다. 진시황 시대에도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더 세상이 극악무도한 세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법치주의라는 거를 수천 년의 역사에서 생생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이 나타나면 총포 도검류 관리법이 지금 제대로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랬다라는 둥 이 변호사나 경찰이나 한동훈 대표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분이 오늘 계속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 발언이 높으신데 관심도가 네. 높은 네 넘어갑시다. 아무래도 여러분 92년생 김지영 새롭게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우리 김미정 원장님이 지금 정신과 약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마음을 날려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아 드려야 하지 않을까. 황상민이 지은 첫 번째 WPI 심리상담 다큐소설입니다.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데파스 웰브트린 아빌리파이 졸피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아픔에 시달리면서 몸에 작용하는 약물을 무려 10수년간 복용해온 92년생 김지영. 그런 그녀가 WPI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이후 그녀가 아로새게 자신만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생생하게 그려낸 책. 창문 너머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도 내가 만들어가는 삶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마음을 몇 개의 단어와 몇 줄의 문장으로 적어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형벌처럼 느껴지던 아픔이 때로는 나답게 살아가는 삶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것. 짙은 어둠에 가리워진 당신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닿게 된다면 당신이 당신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한 분의 상담을 쭉 제가 팔로우해서 이 정리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담을 마치 한 분이 상담이 쭉 이루어진 것처럼 했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다 비슷한 연령대에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임신하고 나서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게 되고 출산하고 나서 다시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그래도 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내 아이를 정신과 약을 먹은 정신병 환자인 엄마가 키우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신 분들 참 많아요. 본인은 정신과 약 먹으면서 혼자 지내거나 아니면 정신병동을 들락날락하면서 지내는 분도 참 많아요. 뭐 남편하고 이혼한 경우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자기의 아픔의 정체가 모른 채로 정신과 약이 내 아픔을 치료해 줄 거라고 믿고 평생 정신과 약물에 중독돼서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WPI 심리상담을 저한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약도 스스로 안 먹고
그러면서 아주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로서 지낼 수 있게 된 그 성공적인 상담 사례가 이 새롭게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 상담으로 되찾다. 이 책에 생생하게 그분이 어떻게 해서 자기 마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됐는가, 그 기록으로 정리된 내용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독, 좋아요, 후원 해야 되나요? 네. 아, 훌륭하십니다. 다시 마음을 찾으셨군요. 네, 여러분. 황심소 라이브 원포인트 심리상담 신청해 주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이자 심리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WPI 심리상담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와, 제가 선전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으니까 되게 겸용스럽네요. 여러분의 사연과 WPI 프로파일 샬롬황@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 또 여러분이 가진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박사님, 제가 비트코인을 팔아야 될까요? 제가 계속 쥐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보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 중요한 질문인데 왜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그런 질문도 보내셔도 됩니다. 박사님, 제가요 지금 부동산 연금을 그래서 연금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전세를 어디에 얻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해요. 제가 지금 빌라를 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질문까지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저한테 상당히 많은 부동산 상담을 받으신 분 실제 여러분 있잖아요. 아, 많습니다. 실진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은행 돈으로 대한민국 이 최고의 중심지에 별로 힘도 들지 않고 제가 건물주가 되는 방법. 책을 한 권 쓰시면 92년생 김지영보다 더 팔리지 않을까? 부동산, 나는 이렇게 건물주가 되었다. 열반지를 봐라. 뭐 이런 거요. WPI 심리상담 코칭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전문가과정. 또는 지도자 과정 이런 신입생을 모집한다네요. 네, 지도자 과정 신입생은 이미 다 모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가를 하실 수는 없고요. WPI 전문가 과정은 아직 8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9월이 올 때까지 모집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wpipainfree.com으로 접속하셔가지고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010-203-7430으로 전화나 문자 보내서 WPI 전문가 과정이 뭐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가 거기 신청할 수 있나요? 왜요? 그냥요, 황 박사님한테 심리 상담을 공부하면 저도 황 박사님 같은 심리 상담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장담드립니다. 심리 상담 대학은 나왔는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상담교사로 일하는데 상담과 코칭에 관련된 전문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어.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어. 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 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었습니다.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샵,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WPI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2급 자격을 얻으시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문 심리사 박사 과정에 준하는 WPI 심리상담 코칭 지도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WPI 심리상담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센터의 상담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리상담 코칭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WPI 전문가 과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육아의 신이 오은영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나오시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아이들을 정신병명을 붙이면서 정신과 약을 주는 최고의 육아의 나라로 만들어져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정신과 네. 약을 먹이는 것을 네. 최고의 육아 전문가, 대한민국 육아 멘토라는 희한한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우리 아이 뭐 SOS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쪽인데 검쪽이는 결국에 TV에 나와서는 정말로 잘 다 이루고 아이를 이해하는데 TV 바깥에서는 치료라는 명목으로 정신과 약을 먹이는 육아, 그거를 대한민국 육아, 육아의 신이라고요? 정신이 나간 신이네요. 네, 신은 신 맞아요. 정신과 의사니까요. 네. WPI 심리상담 코칭 지도자 과정에서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삶의 멘토, 마인드 힐러로 거듭나기 위한 임상 수련 활동을 한답니다. 마음을 읽고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WPI 심리상담 모델을 활용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임상 수련을 통해 전문 심리상담 코칭 활동과 더불어 심리치료 코칭 지도자로 성장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고 삶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통찰로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치료사가 되고자 하고 이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 심리상담대학원 뭐 이런 데서 심리상담 또는 임상심리 이런 거를 석사를 받고 박사를 뵌데도 심리상담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밤을 새서 논문을 읽고 책을 봐도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정신병인 것 같은데 병원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참 아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심리상담, 임상심리, 심리치료하시는 분들,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을 그분들이 진짜 진정한 심리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임상수련을 제대로 시켜주는 것이 이 WPI 심리상담 코칭 투자 과정이니까요. 저는 심리학 전공을 안 했고요. 저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5년 동안 심리상담사로 생활했는데 10년 동안 심리상담사로 생활했는데 저는 박사도 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심리상담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만이 되게 지원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의 간절한 고민이 있으시면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샵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샵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샵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